후반부터 지금까지 다녔어요. 왜 다른 집도 많잖아요. 근데 이 집을 특별히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항상 올 수 있잖아요. 40여 년 동안 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과 추억을 만든 동네 빵집. 할머니 우리 처음부터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인데 네. 2층이 다방이고 네. 3층이 당구장이고 네. 여기만 갖고 했어. 생계를 위해 일대 사장이 열게 된 동네 빵집. 홀로 5남매를 키우기 위한 엄마의 눈물겨운 선택이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토스트로 군 거야. 그냥 열심히 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또 낮에는 안 가서 졸아. 장남이었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손을 도우면서 단골 손님이 점점 늘어났다.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손님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꽉 차버리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들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어? 불? 동네 빵집에 닥친 최대 위기. 전기 누전으로 인해 시작된 불은 인근 상가 12점포를 태울 정도로 야. 컸는데 신문에도 났네요, 크게. 재산 피해만 무려 10억 원. 하지만 동네 빵집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오픈을 한 겁니다. 손님들이 정말 구름같이 오시다 그때부터. 그래서 역시 불난집에는 장사 잘 되구나. 화재 사고를 극복한 후 더욱 장사가 잘 되었다는데 여름을 맞이해 팥빙수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000개, 2,000개 나가는 것 같아요. 빵을 능가할 정도의 놀라운 인기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노력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법. 팥빙수를 먹고 가셨을 때 그릇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다 잡수는 그 뜸짜리인데. 3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는 남다른 근성. 부모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도 3대 사장의 몫이다. 1대, 2대에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를 이제 신세대답게 좀 공격적인 마인드가 좀 강하죠. 오. 수십 년간 계속된 대박 행진.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목마르다. 점수로 치면 한 60점 정도 됐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60점요? 60점요? 너무 짠 거 아니세요? 앞으로 자네가 100점 맞도록 해야죠. 손님들의 지갑을 절로 열리게 하는 동네 빵집. 과연 오늘의 매출은? 오늘의 매출은 카드 400, 현금 200. 그래서 600만 원이네요. 오늘도 역시 대박이네요. 사실 동네 빵집이 잘 되는 비결은 제 생각에 다른 건 없거든요. 일단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지역민들이 지켜주는 빵집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광주 시민들, 손님들이 저희를 지켜주신 거죠. 행복한 맛을 판매하는 동네 빵집. 3대가 만드는 성공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스릴 넘치는 워터슬라이드만큼이나 휴가철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선택은 레저스포츠요. 레저스포츠! 레저스포츠! 가봐요! 마이애미! 플로리다! 하지만 좀 더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채널 고정! 휴가철만 시작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여름철 대표 휴양지 부산 해운대. 내놓으라는 여름 모두 이곳에 총집합!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젊음과 열정이 불타는 이곳에서 달콤한 휴가를 상상하는 아리따운 한 여인이 있었으니 멀리 호주에서 날아온 꽃처자 유진 씨.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이 난 모습인데요. 좋아요. 이제 힐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껏.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바닷물에 달래기도 잠시 사람의 취이고 휴가에 또 바치고 날아다녀요. 이내 물놀이를 포기하고 해변으로 나오고 마는 그녀. 파라솔 그늘 아래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내가 뭐하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 공예까지 편안한 유출을 기대했던 유준 씨의 여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몰리면 그렇죠.